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닿기 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이자 동역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모든 애정과 진심을 담아 한마디 한마디 애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으며 그 마음 안에 담긴 한 제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읽으며 또한 오늘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도입부에서 편지를 쓰는 자신에 대하여서 간략한 정보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됨,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거기에는 어떤 자신의 뜻이나 어떤 자신의 조건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말을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그 사도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또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당면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인사합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고, 디모데는 자식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억지로 주고받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연결된 권면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그의 택한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두 분만이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어느 곳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에서 이 가장 도입부 이후에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어느 서신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모든 것에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고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디모데도 바로 이러한 본을 따라 바울 자신과 같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조상적부터 이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믿음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이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을 바울이 계승하였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기에 이제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이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찬가지로 조상적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승하였던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가문에서 처음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1대이든지 간에 3대나 5대이든지 간에 그것은 동일하게 조상적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뿅 하고서 나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몇 대째다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것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지만 나의 믿음이 몇 대다 하는 것으로 혹시 나의 믿음을 대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대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제대로 이어져 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몇 대째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에게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외치며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먼저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져가고 성화되어져가고 영화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일단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데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와 마주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수 윤복희가 배우 허준호를 위하여서 2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물론 그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만 그 윤복희 씨가 그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허준호 씨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한 사람이라도 품으며 그를 위하여서 그의 믿음을 위하여서 나에게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그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려는, 기억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가 맡고 있는 그 사명,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있는 그 목회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하게 하려고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불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고자 디모데에게 말을 건네며 디모데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이 구절로 미루어 보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는 이 시점에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자신 있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서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숙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신중하게 아주 생각하는 것, 숙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다 필요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숙고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냉정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또한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숙고를 동반하여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또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숙고, 사려 깊은 생각, 이 절제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목회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숙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감싸 안으며 그 다음에 숙고함으로 절제로 참고 견디면서 이웃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숙고함, 절제를 가지고 있을 때 디모데는 비로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복음의 고난 여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고난의 길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깨부수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능력입니다. 인내하고 묵묵히 감내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복음을 평생토록 전한 결과로서 바울은 이제 병약해졌고
화려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보통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고생스럽게 살지 마라. 내가 했던 고생과 아픔을 자식 세대는 물려주기 싫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식된 디모데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으면 디모데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몸조심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삶도 좋지만 그래도 적당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뽑도 한데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고난을 받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이지만 그조차도 그 비참함조차도 영광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음을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도 나와 같은 길로 오기를 바라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붙들고 가는 이 길 끝에 복과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고난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고난이고 도저히 나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버거운 현실에 놓여있는 것 자체가 나의 고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린 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습니다. 각자의 환경마다 상황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속에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어떤 상황들 속에 우리가 다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과 생명과 영광으로 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실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멀쩡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의 현실이 나에게는 없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고개 숙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과 영광이 이미 주어져 있으며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해도 상상도 못할 엄청나고 굉장한 미래를 향하여서 그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과 영광과 복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과정은 설령 우리 눈에는 좋지 않아 보일지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오늘을 우리의 평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미래를 향하여서 복과 영광과 생명을 향하여서 가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생명과 영광이 우리 삶에 이미 약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 주님의 약속과는 참으로 상반된 오늘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다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이 내 현실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권면을 받아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꺼이 이 고난을 감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뜻대로 바뀌어짐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그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듦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